이번에 수능 기출 문학을 독립적인 강좌로 만들어서 해설하는 강의를 새로운 강좌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기출 문학의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총 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분으로 최근 5개년간 202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하는 영상이 먼저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개년당 15문항씩인데 120분에 걸쳐서 제가 지문 분석하고 틀린 오답의 이유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평가원식 인과의 논리에 맞춰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해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제가 직접 해설한 해설지를 PDF 파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한 개년당 15문항씩을 A4 용지로 약 15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꼼꼼하게 왜 답이 되고 왜 틀리고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라든가 개념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낯선 용어 개념들을 문학의 논리에 맞춰서 제가 꼼꼼하게 직접 해설을 다 했고요. 강의가 끝나면은 교재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개념이라든가 문제 푸는 요령, 그 방법들을 각 문항의 아래에 네모 박스에 제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어떠한 해설서보다도 더 상세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공부를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 해설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에서 어떤 개념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고요. 또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를 해 나갈 겁니다. 이번 기출문학의 개념과 논리적 해석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내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어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점입니다. 제가 쓴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란 책을 한 번이라도 봤거나 여기 오르비 클래스에 올라온 제 강의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요, 이번 새로운 강좌를 통해서 문학 개념화가 실제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출제한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문제를 푸는 그 요령이라든가 그 기법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문학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평가원식 문학 개념화와 논리적인 풀이 방법을 스스로 익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새로운 강좌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수능 문학의 출제의 비밀이랄까? 그 수능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국문학을 전공하신 대학에 계신 그 선생님들만이 출제를 한다는 그 평범한 사실에 있거든요. 지금 수능 출제의 경향이 짜여진 지식이라든가 어떤 개념적인 틀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능 문학 출제의 경우에는 국문학을 전공하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이나 그 이론적인 배경을 압축을 시켜놓은 게 문학 개념어거든요. 이러한 문학 개념어를 통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을 전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수능 출제에서 다뤄졌던 문학 개념어와 그 이론적인 틀,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 나가는 것이 문학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새로운 강좌를 통해서 평가원식 문학 개념어라든가 평가원식 실전적인 문제 풀이법을 익혀 나가는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강좌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기출문학의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많이 강조를 해서 강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 해석이라는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해석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도 객관성의 논리에 많이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왜 답이 되고 이것은 왜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치기로 문제를 많이 풀어 나갈 때 마지막에는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원 수능문학의 대부분은 A를 통해서 B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설명, 또 A를 통해서 B를 암시한다, A를 통해서 B를
부각시키고 있다. A를 통해서 B를 보여준다. 이런 식의 설명, 이해, 감상, 보기 문제까지 합해서 암시한다,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부각시키고 있다, 보여준다, 이러한 말들을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매우 당연한 현상이고요. 여기에 제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을 해서 강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인과의 논리에 맞게, 이것은 이래서 허용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이래서 틀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래서 정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주관성 속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관의 논리에서 더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주관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이번 강좌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 논리적 해석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출문제 해설에 역점을 두고 강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우왕좌왕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어떤 자의적인 해석, 또 주관적인 생각, 망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이번 강의가 논리적인 해석법을 확립하는데 많이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초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이번 강좌를 통해서 가장 실전적인 차원의 평가원식 문제 풀이법하고 문학 개념어들을 쉽게 익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의를 함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학 해설 강의에서부터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